이번 에피소드는 역시 어드밴스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스크래치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 탑 트럼프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임인지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영국의 왕들이에요. 영국의 왕들을 이렇게 쭉 뽑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콜드 백드랍이고 그리고 유어 카드고 컴퓨터도 카드가 있고 뭐 컴퓨터든 유든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해서 영국의 왕들이 쭉 몇 명이에요. 컴퓨터상으로 지금 엄청 많네. 42명의 왕들이고 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42명의 왕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각 왕들의 어떤 레인 통치 기간, 재임 기간이 연도 24년이고, 그리고 어센시언은 그러니까 몇살때 왕위에 올랐는지, 데스는 몇살때 사망했고, 스파우즈는 배우자가 몇 명이고, 칠드런 아이는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카드를 한장 가지고 저도 카드를 한장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2번 항목 어센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클수록 이기는 거예요. 데스 같은 경우에도 오래 살았으록 오래 살 사람들이 나이가 많겠죠. 그죠? 사망 시점에 나이가 많을수록 승리하고 스파우저 배우자도 많으면 많을수록 칠드런도 많으면 많을수록 통치 기간도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하지만은 왕위에 오르는 나이는 적으면 적을수록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죠? 둘다 카드를 하나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나는 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데스 3번 항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3번 항목이 54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3번 항목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먼저 3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했을 때 컴퓨터는 55란 말이에요. 둘다 카드를 잃어보니까 내가 작죠.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24, 레인킹을 24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컴퓨터 카드를 잃어보니까 컴퓨터는 37년이에요. 컴퓨터의 카드는. 그러면 내가 또 졌죠. 그죠? 어센션 나이도 그러니까 뭐예요? 왕위에 오른 나이도 30살, 제가 만약에 2번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밑에 컴퓨터는 17살이에요. 그럼 또 내가 졌죠. 그죠? 스파우저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스파우저는 제가 한 배우자가 한 명인데 컴퓨터는 6명이에요. 따라서 내가 졌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칠드런입니다. 칠드런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칠드런 선택했을 때 역시 졌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번엔 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내용을 한번 일단 먼저 이 템플릿이잖아.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이게 탑 트럼프예요. 탑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탑 트럼프입니다. 요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템플릿 선택하시면은 머신러닝 모듈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지금과는 좀 다른 그림일 거예요, 아마. 아, 그림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머신러닝 모듈이 없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듈은 뒤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추가를 해 나갈 겁니다. 쭉 추가를 할 텐데 우리가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탑 트럼프를 찾아서 열고 그런 다음에 꼼꼼히 한줄한줄다 보시고 게임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임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전에 봤던 여기에 워크시트, 이 워크시트죠. 탑 트럼프 게임에 대한 이번에 워크시트가 19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는 사람이 100번을 게임을 했을 때 72번을 사람이 이기고 컴퓨터가 28번을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하고 나면은 점점 게임을 할수록 하면 할수록 승률이 사람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컴퓨터는 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이 결코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되죠. 그게 알파고를
우리나라의 이세돌이나 중국의 크제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는 점점점점 더 기력이 세지는데 실력이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그래요. reinforcement learning. 한국어로는 강화학습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요게 바로 이제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컴퓨터의 실력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는 좀 표시는 안돼 있는데, 우리 트레이닝 모듈 들어와서 보시면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요 English King Train Module 있죠? 그래서 Rain, Ascension 그리고 Death에서 이렇게 쭉쭉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Rain, Ascension, Death, Spouse, Children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템플릿, 이 머신러닝 템플릿에 이렇게 다섯 개의 variable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variable, 머신러닝 모듈에서 쓰이고 있는 이 variable은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variable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variable을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variable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 때마다 이길 때만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레인을 선택해서 내가 이겼다, 혹은 컴퓨터가 이겼다, 누가 이기든 간에 레인을 선택해서 이겼을 때 그때의 레인 값과 어센션 값과 데스와 스파우스와 칠드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을 콩콩콩콩 스탬프 찍듯 찍어 나가는 겁니다. 어센션은 마찬가지. 내가 나나 컴퓨터나 둘 중에 누구든 어센션을 선택해서 이겼을 때 그때의 다른 값들을 똥똥똥똥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데스나 칠드이나 스파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구성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해서 지금 현재 20개, 29개, 13개,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2개, 16개. 스파우즈를 선택해서 이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니까 대부분 다 스파우즈가 1명, 5명, 7명 이 경우군요. 이 경우에만 이겼고 나머지들은 스파우스가 다 배우자가 1명이었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여 나가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런 테스트 모듈 들어가셔서 테스트 했을 때 이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describe your 모듈 돼 있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한번 넣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 20년간 했고 그리고 30살 때 왕이 올랐고 나이는 50살 때 사망했고 배우자는 한 명이고 아이는 세 명이다. 테스트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Recognized as a spouse is with 100% confidence. 무슨 말이냐니까 제 발음이 좀 엉망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컴퓨터가 선택을 하는 것. 컴퓨터 차례예요. 컴퓨터가 자기의 카드를 보고 내가 뭘 선택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볼거 아니에요.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children, spouse 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스파우스를 선택했을지 좀 애매합니다. 저 같으면 사람 같았으면은 여기에 레인 기간 20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혹은 아이들 3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컴퓨터는 지금 스파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이번에 아이를 13명으로 해볼까요? 13명으로 테스트해보죠. 테스트했더니 이번에는 역시 스파우스로 됐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뭔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니까 제 트레이닝 모델이 아직까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 동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그잼플 수가 20개, 29개, 13개, 2개, 16개 해서 대략 100개가 안 되죠. 그죠? 한 80, 한두 개예요. 이렇게 이그잼플이 수 작을 때는 컴퓨터가 배울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적어도 이그잼플을 한 2, 300개.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는 좀더 정확한
성립, 정확한,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볼 만한 것은 요 디스크라이브 요 모델 보시면, 이번 모델은 그냥 디시전 트리 모델입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예요. 그래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레인 기간을, 잼 기간을 20년 하고, 그리고 20살 때 왕이 올랐고, 그리고 50살 때 사망했고, 아내는 2명이고, 칠들은 5명이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뭔가 선택을 할 겁니다. 이 중에 보고. 그 선택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선택 경로가 나와 있죠.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서 요 경우. 그죠? 샘플 5에서 클래스 레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레인인 경우에 요 경우에 승리한 횟수가 5번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여기 숫자를 넣어보시고, 그리고 뭐 스파우스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했을 때 다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전과 똑같은 장소로 왔어요. 다시 테스트. 릴로드를 해야 되겠군요. 리셋 하고, 자, 다시 테스트합니다. 역시 잘못됐어요. 지금 트레이닝이 전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중에 트레인을 좀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넣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백투도 모델하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모델로 돌아와서 메이크해서, 그런 다음에 스크래치 3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한 결과가 여기 있는 이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꾼 코드는 요 내용이에요. 자, Let computer choose which app which attribute to play 해서, 자, 지금 요런 겁니다. 레인은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작위로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리스트가 두 개가 있죠, 아마. 컴퓨터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저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값은 5개예요. 5개. 하나 재임 기관, 그리고 뭐예요? 왕이 오른 기간, 사망했을 때 나이, 배우자의 수, 아이들의 수. 그죠? 현재 컴퓨터이고, 그리고 제 경우는 마지막 24, 30, 54, 13. 요 값이 어떤 값이냐니까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그죠? 요 리스트 값들을 요 리스트에다가 두고 계속해서 리스트의 값들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값을 넣는단 말이에요. 넣고 볼까요? 해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을 때 컴퓨터 값은 보시면은 조금 전과 달라졌죠. 그죠? 그리고 제 카드의 값도 조금 전과 또 달라졌잖아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리스트에 새로운 값들을 추가를 해서 이 리스트의 값들이 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훈련이 된 상황,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요 동작 코드가 의미를 가져요. 그럼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트레이닝은 밑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When I receive a result state, 이게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겼을 때는 제가 선택했던 그제 카드에 등등등등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봤던 5개의 리스트에 내 있는 값들이죠. 그 값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레인이었다. 레인으로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 5개의 값이 승리의 값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레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스파우스를 선택해서 이겼다. 이겼을 때의 값 5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개의 값이 또다시 스파우스 라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컴퓨터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기면은 내가 지는 경우죠. 내가 졌을 때는 컴퓨터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컴퓨터가 레인으로 이겼다. 이 요철수로 되어 있으면 이건 컴퓨터의 초이스입니다. 내가 졌을 때는 컴퓨터의 초이스가 요철수예요. 요게 레인이면은 컴퓨터가 그때 레인으로 이겼을 때의 값이 또한 레인 라벨로 들어가는 거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그 값이 내가 이겼을 때, 내가 선택했을 때의 그 다섯 개의 값. 컴퓨터가 이겼을 때는 컴퓨터가 이겼을 때의 다섯 개의 값이 각각 레인이나 스파우스나 땅땅땅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이긴 사람의 값이 다섯 개의 값이 있잖아요. 내가 이겼으면 내가 이긴 다섯 개의 값. 그중에서 내가 어센션으로 이겼으면은 어센션 라벨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컴퓨터가 이겼으면은 컴퓨터의 이 다섯 개의 값이 어센션이라는 라벨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센션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계속 트레이닝이 될거 아니에요?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은 그 트레인된 결과물에 따라서
컴퓨터가 선택하는 코드가 이 코드죠. 그죠? 컴퓨터가 카드를 보고 카드에 다섯 개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섯 개의 값을 보고 계산해 보는 거죠. 이때는 레인을 선택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은 레인을 선택하는 거고 카드의 값을 보고 아무래도 어센션을 선택하는 게 낫겠어. 그럼 어센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머신러닝은 항상 데이터, 샘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샘플 데이터는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게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레인이든 어센션이든 데스든 여기 데이터가 쌓여 나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요런 성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100개의 이그젬플로 트레인했을 때는 성률이 요랬어요. 그죠? 트레이닝이 없었을 때는 요랬고. 그리고 나중에 700개. 그러니까 데이터가 700개가 모였을 때는 컴퓨터가 73%의 확률로 이기게 되죠. 그죠? 700개가 아니라 나중에 1000개, 2000개, 3000개, 100만 번 가게 되면은 사람이 컴퓨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죠. 그게 알파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상당히 재밌는 예제이고, 여기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의 개념을 꽤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